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이번 2020학년도 수시에 나왔던 신발과 주사기 이제 개체 표현 해봤는데 이 신발은 솔직히 무슨 신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구들 시험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한테 이제 뭐 축구화다 뭐 축구화가 나왔다 이랬고 축구화가 나왔어 이랬는데 실물 사진을 딱 보니까 축구화 같진 않고 뭐 농구화 같지도 않고 어떤 특정 어떤 종목의 무슨 신발 같아요. 아니면 뭐 유아용 신발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가 그죠? 그래서 이 뭔지 모를 이 신발과 주사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2019학년도에 을지대학교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신발이랑 주사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당황을 하진 않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 그래서 이번에 뭐 간단하게 제주도에 이제 수업을 나가서 이제 요거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시범 친 거예요. 한번 그냥 바로 긴 말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색을 시작했고 연출은 뭐 별게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이 뜬금없는 이 두 가지 소재의 조화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인 연관성 찾았어야 됐어요. 이게 뭐 기능적으로도 사실 신발이라고 한다면 뭐 끈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사기도 뭐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액체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물 그려도 되냐? 과하지 않은 정도로 일정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정도. 뭐 물이 주사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운동화와 주사기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형태적인 조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 이제 신발에 있는 끈을 곡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 헤치면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어떤 형태적인 조화 그걸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만 주사기랑 저기 뭐야 신발에 톤 차이를 좀 줬습니다. 엄청 쿨톤 좀 톤 차이 주신 거 다들 느끼셨죠? 느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 발린 이제 블루는 코발트 블루 패스 컬러의 코발트 블루인데 저 앞코 부분에 제가 울트라마린을 썼어요. 사진상 울트라마린 같아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제 실제 사진으로는 보랏빛에 가까웠다고 해요. 보랏빛에 그래서 보라색을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소재들이 되게 이제 디테일이 많죠. 주사기도 형태 자체도 좀 어렵고 그 안에 이제 뭐 숫자도 들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해석할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큰 단위로 톤 대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좀 잘 활용하시고 이제 신발이 가지고 있는 블루라고 하는 어떤 저명도의 컬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톤 차이를 확실하게 줘서 그림에 어떤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어떤 소견이 있고요. 저기서 이렇게 좀 귀엽게 내려오는 신발끈 저런 것도 이제 끈이라고 하면 되게 사소하고 되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런 것도 이제 저렇게 커지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걸 이제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디테일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양감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기 다들 뭐 신발 신어봤으면 아실 거예요. 저 뒷부분이 약간 메쉬 소재로 돼 있죠. 어떤 통기성을 위해서 그래서 메쉬 소재 추측해서 한번 발라봤습니다. 뭐 사진상에 잘 안 보였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 주사기는 사실 저렇게까지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맑고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좀 불투명하죠. 반투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떤 질감의 어떤 특징을 크게 살리기 위해서 약간 과하게 질감적인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실밥 그리고 저 구멍 색연필로 쓱싹 뚝딱 금방 하죠. 저런 것들은 이제 팁입니다. 이제 물감으로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신발끈에 들어가는 저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 저거 제가 틀렸습니다. 저 자세히 보시면 결이 가다가 엉뚱해져요. 그래서 근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눈속임은 할 수 있다 정도. 이것도 팁이죠. 팁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선생님으로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림자 부분이랑 이제 주사기 내가 발라놨던 어떤 저런 형태들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포 푸는 과정에서 톤 대비가 계속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나니까 이제 그림 자체가 이제 반짝거리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저기 글씨는 이제 저 시범 치면서 학생들이 제 거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냐 그래갖고 저렇게 써서 보여줬어요. 예, 실제로는 주사기에 없습니다. 글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표. 가격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경희대가 색깔을 바꿔도 상관없는 것 같아. 이제 수상작들 보면 특히 콩나물 그림 보니까 이제 초록색 별그를 빨갛게 그려도 뽑아놨다라고요. 그래서 색상 변화에 큰 이렇게 막 거부감은 없는 학교인 것 같아서 사실 저렇게 상표가 났다. 근데 흰색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면으로 크게 깔았는데 톤으로 마감하기가 좀 어렵고 이 그림 자체 물체색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약간의 색상 변화가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깔끔하죠. 정확히 이게 1시간 반인가 걸렸습니다. 채색을 하는데 1시간 반. 이제 주제부를 제외하고 이제 배경 들어가는 거는 금방 하기 때문에 이제 경희대가 또 4시간 시험이잖아요. 4시간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틀리더라도 잘 안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구멍이나 실밥 같은 거 이제 그때그때 쉽게 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제 가성비 좋게 활용해서 쓰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느냐 라는 어떤 지적 한번 지적해 보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